자,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금요일 증시 라인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스닥 지수가요, 다시 사상 최고가가 됐습니다. 아마도 우리 주식 시장을 보고 계시는, 특별히 우리 코스닥 시장을 보고 계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아, 정말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드시지 않겠습니까? 최근 들어서 정말 맥이 빠져 있는 우리 증시를 보고 미국 시장, 특별히 잘 나가는 빵 기업을 비롯한 나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 정말 트럼프가 원하듯이 미국 주식만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하시게 되죠. 다행입니다만 어제 오늘 우리 주식시장도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이제 정점을 좀 찍은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을 좀 부양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기대를 가져보면서 금요일 순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초대 손님 소개합니다. 하나투자증권의 김일구 센터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의 전승지 연구원 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차증권의 유성만 선임연구원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펀더멘탈 얘기 또 미국 얘기 하기 전에 오늘 가장 큰 뉴스는 역시 삼성바이오 회계 위반 이 조치 의결 어제 증선위에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도 뭐 평가가 굉장히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이거 뭐 무늬만 그 조치다. 뭐 이런 평가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하게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뭐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회계 일반 원칙에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는 게 맞다라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1929년 대공황 이후로 그 이전에 회계가 너무 엉망이었다라고 해서 33년에 증권법을 만드는데 여기서도 자산을 잘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예. 이제 손익계산서를 정확하게 만드는 데 집중을 하지. 예. 이게 자산을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전혀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자산을 예. 알아서 하라고 해요. 그리고 자산은 최대한 자율성을 주고 다만 일관성 있게 해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말아라는 예. 겁니다. 그럼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가령 2015년에 회계를 바꾼 걸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증선위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예. 증선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 2012년에 했던 것까지 같이 판단을 해라. 어떻게 예. 하는 게 좋았다라고.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라고 오면 다시 생각해 보겠다. 근데 그게 아니고 2015년에 이렇게 하는 게 좋았다, 저렇게 하는 게 좋았다라고 하는 거는 자산을 확실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회계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증선위가 내린 결론은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확한 판단 기준을 줄게 아니고 예. 업계의 자율에 맡기고 업계가 그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데 그 금감원이 감독을 하는 예. 그런 게 집중해달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삼성바이오 주가는 어제 발표가 있은 다음에 시장 후 거래에서 하한가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5.8%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25,500원, 25,000원 정도 마이너스 나고 있는데 어쨌든 주가로서는 악재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전승지 연구원께 뭐 이번 주는 여쭤볼 말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70달러까지 왔어요. 갑작스럽게. 어제 그제였죠? 갑자기 크게 빠졌는데 왜 그랬습니까? 사실 뭐 그냥 글로벌 전체적인 뭐 뉴스들과 좀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일단 뭐 가장 큰 재료이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 쪽에서 계속 그뭐 생산 차질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뭐 그런 우려 좀 다소 완화되고 일단 그리고 최근에 좀 나왔던 그 뉴스 중에 하나가 예. 그 리비아 쪽에서 좀 생산이 좀 어려울 거다 이런 뉴스들이 있었는데 예. 생산 재개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재개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뉴스는 사실 미중 무역 분쟁 우려. 사실 뭐 유가뿐만 아니라 그렇군요. 예 보면 뭐 구리나 여타 결국은 미리 비철금속 가격 빠져버렸죠. 예다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6,100달러대까지 빠지고 그런 글로벌적인 뉴스에 좀 반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유가도 보면요, 뭐 74불, 75불 이 여간에 있다가 하루에 그냥 70불까지 빠지는 걸 보니까
야, 그럴 때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아, 이게 수요가 충만해서 오른 건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가도 그렇잖아요, 센터님. 그렇죠. 주가 쭉 오르다가 별 악재가 없는데 푹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 이게 아, 이 투자 심리라는 게 이렇게 충만하지 못하구나. 그러고 나서 약세 전환되는 이제 그런 추세를 저희가 이 확인할 때가 있는데 유가 좀 깜짝 놀랐던 그런 이벤트가 이번 주에 있어서 먼저 유가를 여쭤봤고요. 유성만 연구원. 예. 에, 유성만 연구원만 오시면 제가 이 질문을 코스닥 이제 예. 바닥 찍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 예. 저도 그런 질문 매일 받습니다. 예. 하루에 한 몇 번 받는데 이제 예. 바닥이냐고 하는데 이제 뭐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코스닥이 많이 조정받았는데 특히나 이제 예. 그 개인분들 그 신용 물량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때문에 좀 특히나 좀 코스닥의 하락이 컸던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동안 좀 코스닥 그 신용 잔고가 줄어든 건 있는데 예. 아직 좀 바닥이라고 단언하기에 뭔가 좀 2% 부족한 좀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쉽게 이게 이렇게 좀 이게 바닥이라고 확언하기 힘든 이유가 예. 그렇다도 아직도 코스닥 신용 잔고가 꽤나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아, 지금이 또 바닥이라서 또 이게 미중 무역 분쟁 문제도 11월 달 미국 선거 때까지 또 이게 언제든지 다시 또 불거질 수 있고 또 새로운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여기 코스닥이 좀 바닥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제가 확언대로 들기에는 좀 약간 이르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아, 좀 실망스러운데 항상 코스닥에 예. 대해서는 강세 마인드를 갖고 대응해 주셨어요. 유성만 예. 연구원도. 예. 에, 바닥을 확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예. 아, 그러시면 어떡하십니까? 유성만 위험만 예. 믿고 있는 분들도 예. 많은데 어쨌든 잘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여쭤보냐면 에,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예. 에, 이 분석가들, 애널리스트들하고 이렇게 저는 많은 대화를 하잖아요. 아마 그 업계에서 가장 많은 대화를 하는 게 저일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인데 확률적으로 말이죠. 아 이제 이 장이 정말 이제 날아갑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은 단기적으로는 급배가 꼭지일 때가. 예. 네. 그리고 바닥을 모르겠습니다고 할 때는 대충 바닥을 칠 경우가 많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장은 예측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거라는 얘기들 하잖아요. 예, 그래서 대응에 그렇습니다. 충실하다 보니까 그러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전체 장에 대해서는 그 김일구 센터장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그, 우리 그 댓글에 보면, 우리 저 게시판에 댓글에 보면 김일구 센터장께도 시장관을 좀 여쭤봐달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시장이 이제 어쨌든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갈등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갈등은 무역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훨씬 더 깊은 갈등이고 특히 이제 최첨단 전략 무기와 관련된 갈등이 지금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일은 아니고 예. 몇 년을 간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중국이 최근에 시험 발사에 성공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데 몇 년 걸릴 거니까요. 그러니까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체제로 가는데 몇 년 걸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과정에서 첨단 산업에 대한 지출이 예. 폭발적으로 증가할 걸 또 생각을 해요. 최근에 그동안 그토록 그 반대해오던 이유가 트럼프가 계속 군사비 증액을 하라고 하니까 나토를 왜 너희들이 해야지 우리가 왜 돈을 내서 뭐 유럽을 러시아로부터 지켜주냐라고 했을 때 메르켈이든 마크롱이든 거부했거든요. 예. 군사비 안 늘리겠다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저 그 쓰는 전략이 매드맨 전략일 거다. 제가 좀 사람이 이상하다 이런 식의 생각을 했고 중국하고 무역 갈등에 대해서는 늘 중국 편을 들었어요. 트럼프가 너무한다 뭐 이랬는데 최근에 이제 입장이 급선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도 상당히 다급한 상황이 왔다. 예. 전략 무기에서 지금 중국한테 밀릴 수 있는 상황이 왔다고 판단해서 유럽도 이제 중국의 무역 입장을 안 들어주고 그래 뭐 트럼프가 좀 너무하긴 한데 중국 너희도 잘못했어. 나 너희들한테 편 안 들어줄 거야 라고 최근에 입장을 좀 정리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사비 지출과 관련해서도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군사비를 대폭 증액하는 걸로 이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예. 이거 자체가 이제 앞으로 뭐 무기 쪽이긴 합니다만 군비 지출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또 몇 년 앞으로 갈 동안에 계속 갈등 구조가 이어질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심해졌다가 괜찮은갑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될 것 예. 같아요. 그 때문에 여기서
특별하게 비관론을 가지기에는 우리가 이게 이 싸움이 한 방에 한 번에 끝나는 싸움이 예.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비관론을 가지고 있다 보면 또 어느 순간 시장이 반등하고 야 이제 좋아지는가 보다라고 하면 또 미국 중국 사이에 또 새로운 카드를 꺼내서 또 싸우고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저기 밑에서부터 바텀 피싱 하겠다 나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올라오면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은 한쪽 방향으로 튄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밑이 어디냐 위가 어디냐 이런 걸 보는데 이거는 이제 계속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서로 카드가 나오는데 최근 카드가 미국이 쓴 카드죠. 2천억 달러까지 무역 분쟁을 확대하는 이런 건데 중국이 여기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저는 그런 예상을 하는데 중국이 여기서 강대강으로 계속 나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한 수 접어주는 것이 예. 이제 중국으로서 필요한데 이렇기 때문에 시장은 야 이거 지금 그럼 좀 평화가 좀 이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카드가 나오면 또 시장이 충격을 받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그 지금 전쟁이라는 표현도 저희가 많이 쓰거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 한 분이 그런 이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용어는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그분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도 일견 동일하는 게 전쟁이라는 말이 주는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부정적인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무역 분쟁 또 관세 인상 경쟁 이게 객관적인 용어 아니냐. 전쟁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훨씬 더 부정적인 상황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좋지만 이미 이걸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전체 어떤 그 맥락을 호도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저는 동의하고요. 저는 앞으로는 물론 이제 전쟁의 분위기를 여러분들께 안전해지겠다는 게 아니라 그 용어는 좀 제가 이렇게 좀 조정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상무님 얘기도 한 방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한 방에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씀하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전승기 연구원, 환율 얘기를 또 여쭤봐야 돼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환율이 이번 주에 1130원대에 예. 터치하면서 10월 말, 그러니까 작년 10월 말 이후 최고치로 좀 올랐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는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었는데 역시나 이제 위안화, 뭐 중국 금융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이제 환율이 좀 등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위안화 환율이 그 미국이 사실은 그 관세 부과, 추가 관세 부과 얘기한 날 예. 위안화 중국이 오히려 위안화 절상 고시를 했었거든요. 예. 중국 당국은 근데 시장에서 계속 끌어올리다 보니 달러 환율도 위안화 환율 상승에 좀 맞물려 가면서 1130원대 찍었다가 일단 뭐 좀 투자 심리가 진정이 되면서 오늘은 조금 레벨을 낮춘 상황입니다. 근데 여전히 사실 뭐 계속 앞으로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 뭐 달러 환율도 좀 당분간은 완전히 진정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계속 좀 변동성 흐름을 좀 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 그 인민은행이 고시하는 거죠. 그 네. 달러 위안 환율은 위안화 달러 환율은 그런데 어느 정도의 그 자율성이나 융통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어제 왜냐하면 저희가 이 시간에 한국에서 활동하시는 중국인 애널리스트를 모셔다가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분석은 뭐냐면은 아니, 중국 정부가 뭐 인위적으로 뭐 위엔화를 낮추거나 그러고 싶어하지 않는다. 얘기는 국제화라는 게 더 강하지. 이걸 조정해가지고 뭐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쪽에 활용한다든지 뭐 인민은행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거 안 한다고. 근데 자기는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중국 정부나 인민은행은 지금 최대 과제가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인데 자꾸 그렇게 하면 세상이 다 보고 있는데 그게 되겠냐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환율 제도를 제도라는 측면에서 들어가서 보면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5년에 위안화 절하하면서 제도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예. 제도는 뭐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본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인민은행이 자기 내부적으로 위안화의 적정 환율이 뭐 다른 나라 유로, 달러 유로 뭐 달러 원 달러 엔 이런 걸로 봤을 때 얼마가 되는 것이 적절하겠다라는 예. 계산식은 있어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걸 크롤링 페그 시스템이라고 해서 1980년대 썼던 시스템입니다. 예.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게 바스켓이 몇 개 통화가 들어가느냐 이런 거 있는데 그 예. 추정도 막 해요. 저희가 추정도 예.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기계적으로 환율을 결정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 시장이 믿으려 그러면 아하. 그게 기계적으로 결정되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딱 그 환율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예. 중국인민은행이 건드리지 않는다고 우리가 믿는데 지금 방식은 그것보다 우리가 이제 중국인민은행이 환율을 고시한다 그러는데 그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픽싱 환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픽싱. 예, 픽싱 레이트라고 해서 예. 뭐 보통 우리나라도 하고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든 보통 11시, 11시 반 그 정도에 고시를 하는 환율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은행들끼리 외환 거래를 합니다. 예. 외환 거래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갑자기 수출이나 또는 공기업이나 또는 뭐 어디 뭐 M&A 자금이나 큰 자금이 들어와요. 예. 그럼 이게 시장에서 이걸 단기간에 흡수를 못 하다 보니까 환율이 크게 요동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 큰 자금은 은행들끼리 그냥 거래하는 게 아니고 이건 중앙은행을 바로 통합니다. 중앙은행하고 바로 거래를 시도를 하는데 이때 이걸 정해놓은 시간이 있는 것이죠. 이걸 이제 중앙은행의 픽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때 이제 중앙은행이 이걸 얼마에 사고 팔아주느냐에 따라서 환율이 요동을 치거나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 주요 국제결제 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런 픽싱을 안 해요. 예. 왜냐하면 시장에서 이게 다 소화가 되니까 뭐 아무리 뭐 M&A 작은 큰 게 들어와도 소화가 되니까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중국만 하더라도 이게 그 은행들이 갖고 있는 외환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 큰 자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중앙은행이 들어옵니다. 근데 요때 이제 중앙은행이 기존의 시장 환율하고 괴리돼서 크게 높은 환율이나 낮은 환율을 고시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엔화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뢰하지 못하는 중앙은행. 그러니까 인민은행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여지를 그 체계적으로 갖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거기서 하지는 않아요. 거기서 하지는 않고 예. 그러니까 시장에 들어가서 그 환율, 픽싱 환율은 그 직전에 거래됐던 환율을 그대로 거의 그대로 쓰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진짜 개입하고 싶으면 시장에 들어가서 사고 파는 거죠. 예. 근데 예. 중국인민은행은 아직까지는 그 픽싱에서 이제 거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아직 믿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우리 뭐 중앙은행 얘기를 하셔서 우리 한국은행 얘기를 좀 할 텐데 예, 금리 동결은 했어요. 예. 근데 또 지금 여러 가지 뭐 오늘도 뭐 이제 그 최저임금위원회 이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5월에 이어서 6월에 고용지표도 상당히 안 좋게 나온 상황이고 예, 그래서 분위기는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의 스탠스는 경기 안 좋은 거를 그냥 100% 반영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해요.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결론이 나왔고 그러면 8월 달에는 인상을 하는 거냐 뭐 이런 문제 제기가 시장에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은 어떻게 반영을 했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 총재님 발언을 보면 좀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경기도 일단 3%에서 이제 2.9%로 이제 전망치를 낮추긴 했지만 올해 예. 전망치를 예. 2.9 정도면 이제 잠재 성장률 수준의 그 성장률을 좀 유지할 거다. 물가에 대해서도 뭐 공급 측 압력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수요 예. 측 압력도 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또 소수 의견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남겨두셨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일단 달러 환율이 또 어저께 좀 진정이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금리 인상 기대를 남겨놓으면서 예. 일단은 뭐 환율도 좀 안정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한 번 정도 사실 금통위 전에는 무역 분쟁 우려가 너무 커서 올해 못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예. 어떤 애널리스트들 의견 보면 올해 한 번 정도 근데 이제 무역 분쟁 우려가 있으니까 8월보다는 11월 인상 기대가 좀 높은 상황이고요. 근데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예. 이제 한은이 2000년대 그러니까 한은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이후로 한 번도 연간 기준 금리를 안 움직인 적이 없대요. 아, 내리거나 올리거나 예. 간에. 예. 그래서 한 번도 안 하면 도대체 저분들은 뭐 하고 예, 왜 월급을 받아가시냐? 저분들이 다 차관급이거든요. 지금 화면에 예. 나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 번 움직일 수가 있는데. 아니, 월급은 드릴 테니까 굳이 예. 안 하셔도 되는 거를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 뭐 인상 가능성 어떻게 시장은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하기야 전에 뭐 어떤 한국은행 총재는 별명이 동결 뭐뭐 아니었어요. 계속 동결하니까. 예? 동결할 사람이면 동결하셔야 됩니다. 굳이 뭐 금리 올려달라고 부탁드린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얼굴이 빨개지셨는데 왜 그러십니까? 아니, 너무 웃다가 보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긴 비자의 무기를 갖고 오셨어요.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사실 참 그 곤란한 부분이에요. 금리라고 하는 게 좀 적극적으로 조절해서 그러니까 그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좀 안정화시키는 게 있거든요. 예. 경제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또는 너무 세상이 좋다고 이제 투기적으로 움직이는 걸 막는 역할을 중앙은행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늘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되고 근데 계속 동결을 해버리면 도대체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카드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부로서도. 때문에 변동성을 주려고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이제 뭐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 예전에 그 연준도 마찬가지죠. 미국 연준도 2008년에 금리를 그렇게 낮춰놓고 난 다음에 2015년까지 그 몇 년 동안 금리를 전혀 올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투기가 만발하고 난리가 났느냐. 그게 아니고 새로운 카드를 계속 개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QE하고 QE를 뭐 얼마나 더 한다, 뭐 조금 뭐 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QE 테이퍼링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기대를 움직이려고 했지 거기서 뭐 금리 올리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에, 그러니까 사실 뭐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를 떠나서 사실 아주 이상적인 상황은 중앙은행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경제라면 제일 좋은 거죠, 사실은. 네, 그렇죠. 인플레이션도 없고 디플레이션도 없는 아주 적절한 상황이면은 그냥 모니터링만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생기고 그 반대로 갔을 거나 아니면 안 하고 있으면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성만 연구원께 좀 여쭤보죠. 네. 그 바이오가 조금은 반등하려는 모습들도 있었고 또 대북 관련주는 뭐 북한 쪽에서 좋은 소식이 없어요. 어제도 뭐 판문점에서 미군 유해 그 송환하는 뭐 실무 협상을 한다 그랬는데 미리 노티스를 했는지 안 했는지 협상장에 안 와가지고 공치고 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대북 관련주들도 좀 썰렁해졌단 말이에요. 지금 주도주는 어디로 봐야 됩니까? 지금 일단 주크에서 지금 가장 주도주가 뭐냐면 일단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컨텐츠 관련주고요. 두 번째는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가장 말씀하신 대로 남북경협주는 일단 많이 좀 조정을 많이 받아 있고 또 이제 뭐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그런 피해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피해서 테마를 찾다 보니까 첫 번째 이제 컨텐츠인데 대표적인 게 뭐 스튜디오 드래곤 제2컨텐츠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IHQ 이렇게 우리가 직접 드라마를 제작해서 자체 IP를 해서 이제 국내 방영하고 또 해외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미중 무역 분쟁이랑 전혀 상관없죠. 또 향후 혹시 또 중국 사드 관계가 해결되면 추가적으로 중국에 이런 그 수출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런 뭐 이런 그 주가 흐름이 좋네요. 컨텐츠 관련주. 그래서 최근에 좀 그래서 뭐 올해는 이제 K 컨텐츠다 그래서 좀 이쪽 관련된가 좋고요. 두 번째 좋은 게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주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이제 자동차 회사들도 이제 점점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간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제가 예전에 추천드린 대주 전자재료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우리 제일진에서 대주 전자재료 한번 말씀 나왔으니까 그 개별적으로 차트가 있으면 한번 준비해 주시죠. 왜냐하면 저도 기억 다 두 분도 기억나시죠? 대주 전자재료에 대해서 우리 유성만 위원이 한 두 달 된 것 같은데 아주 좋은 그 모멘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우 좋네요. 지금도 좋습니까?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쪽 관련된 캐파 증설이나 실적이 이제 내년 내후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전망 시장은 앞으로 더 계속 커질 거고요. 그래서 이쪽 2차 전지 관련된 쪽은 좋고 해서 뭐 기존에 계속 좋았던 LNF 같은 경우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그에 뭐 보면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그러네요. 상신 EDP 같은 경우도 뭐 작년에 불과 4,000원이었는데 벌써 올해 한 4배 가까이 벌써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당분간은 좀 이렇게 요 컨텐츠랑 2차 전지 관련된 업종들이 지속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큰 테마는 이제 그 정도의 어떤 시장의 에너지는 없으니까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저 스몰캡 쪽에 모셨던 한병화 위원도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쪽으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건 뭐 사실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뭘 보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후반부에서는 또 종목 세 종목 준비해 오셨죠? 예, 해왔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좀 이따 듣기로 하고요. 김 센터장님. 네. 사실 오늘 이제 저 이 순서 들어가기 전에 그 광고 시간에 저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 이제 미중 무역 이 얘기는 좀 안 할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식상해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워낙 우리 김일구 센터장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자타공인하는 아주 석학이시라서 여쭤보겠습니다. 한고비 단기적으로만 놓고 보면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이거 장기간에 걸친 거기 때문에 호각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 2천억 달러를 부과했어요. 근데 중국의 반응은 지난번에 500억 달러 얘기할 때는 바로 나왔잖아요. 어, 너희 500억이야? 우리도 500억이고. 너희 25%야? 우리도 25%야. 너희 7월부터야? 우리도 7월부터.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 2, 3일 지났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냥 너무했다 니네. 그리고 우리도 뭐 할 거야? 이 정도만 말로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돼? 그 속내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뭐 그 일단 미국이 지금 조금 다급한 입장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카드를 처음에 날린 것 자체가 좀 다급하니까 날렸겠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전략 무기와 관련된 거거든요. 네. 미국은 이제 미사일 방어체제 사드 이런 걸 갖고 있었는데 그게 무력화되는 기술이 있다 이런 것이고 근데 그거를 작년에 이미 러시아가 실전 배치를 했어요. 실전 네. 배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극초음속 예. 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된 미국, 중국, 유럽, 러시아 네 개의 강한 세력이 있다고 그렇죠. 보면 서로 간에 합종 연행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그 미사일 체계를 만드는 데 이제 시간이 더 걸리게 하려 그러면 중국을 이제 고립시키는 전략을 쓰게 돼요. 쓰게 되기 때문에 다음 월요일 날 푸틴 대통령을 만난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몰라요. 트럼프 예. 예. 근데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 보게 되면 뭐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중국하고 지금 좀 문제가 커지고 있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푸틴 대통령이 좀 눈 감아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뭐 들어줄까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령 지금 크림반도 문제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서는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예. 이걸 풀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무엇인가 러시아에 카드를 던지면서 반대급부로 무엇인가를 얻어내겠다고 덤벼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일단 중국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몇 년이 걸릴 문제이기 때문에 예. 합종 연행이 진행되고 있는 거기에 이제 북한도 하나의 변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로서도 이게 북한이라고 하는 게 완전하게 지금 중국하고 친한데 여기서 균열이 발생하게 되면 트럼프로서도 상당한 승기를 잡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트럼프도 공을 많이 들고 있고 북한이 좀 뭐 좀 안 좋게 나오더라도 그걸 이제 확대 해석해서 야 북한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안 해도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럼 오해가 있었겠지 다시 이야기해봐 이런 네. 식으로 가는 게 이게 합종 연행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런 상황에서는 카드를 남발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수죠. 그러니까 한 수 접어주고 사람들이 볼 때 야, 중국 졌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 수 접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예. 기다리면서 상대방의 그렇구나. 카드를 보고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고 이런 굉장히 전략적인 게임들을 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주 간단한 산수인데요.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는 연간 5천억 달러 아니에요? 대충. 예. 그리고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건 1,500달러 정도거든요. 네. 1,500억 달러.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은 지난번에 500억 발표했고 이번에 2,000억 발표했으니까 아직도 반이 남았잖아요. 뭘 하려면. 네. 근데 중국은 지난번에 500억 할 때는 카운터펀치를 500억을 날렸는데 이번에 2,000억 하니까 2,000억 뭐 카운터펀치 날리니까 남아 있는 게 1,500개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대응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그렇네요. 산수로 그랬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계산하라고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맞습니다. 2천억에 대해서 2천억 맞대응 못하니까 1,000억을 하든 500억을 하든 트럼프의 아주 아픈 부분, 예를 들면 트럼프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농업지대라든지 아니면 지난 대선 때 트럼프를 극적으로 당선시켜줬던 러스트벨트에서 나오는 대중국 수출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교 안보용으로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딱 찍어가지고 고기만 그냥 정밀 타격하는 거를 그렇게 할 거 아니냐. 그러면 트럼프가 정말 화가 나가지고
왜냐하면 그건 자기를 진짜 건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뭔가 또 이 큰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도 있는 전승재 연구원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게 하면 전면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중국이 전면전까지는 원하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생각을 하고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한수 접어주고 가야 되지 않을까. 게다가 선거도 있는데 예. 이렇게까지 자극을 할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또 시진핑 위신상 그 말도 안 되고 또 중국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이제 다른 카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는 카드는 그러니까 뭐 가령 미국과 중국 사이에 미국이 무역 적자가 3천억 달러가 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걸 똑같은 비율의 관세를 때려가지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산수만 해보더라도 게임이 안 나오는 예. 것이고 미국이 관세 10% 그럼 여기서 관세 50%를 때려야 되는데 어휴, 그렇게 되면 뭐, 예. 전 세계가 중국을 비난하게 그렇겠죠.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래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그냥 그래 한 대 맞고 맞은 거 아니야라고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 밖에는 달리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미국은 또 그 군비 지출 막 확대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할 때 이제 대응을 하고 하는 것이지 꼭 무역 관세에서 이긴다고 해서 그게 이제 승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대 때린 거 한 대 뭐 맞았다고 생각 안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아 이렇게 하면 시장도 그러는 것이죠. 아 이렇게 하면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대응을 그렇죠. 못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저기 관세 저 그 부과하는 전략이 굉장히 정교하다는 거죠. 500억 딱 했어? 당신도 500억 했지? 그다음에는 이 관세율을 낮춰가지고 물량으로 2천억. 그러니까 상태는 패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아니 이 3,500억이나 500억 달러나 1년에 흑자를 내고 있었네. 이 주의 환기가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아 이거 계속 이렇게 맞받아치면은 전 세계적으로 여론이 우리한테 안 좋아지겠네. 그걸 노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제 트럼프 생각인지 그 저 이 트럼프 옆에 있는 뭐 피터 나바로라든지 뭐 예? 윌버로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들고요. 자 유성원 연구원 예. 종목 세 종목을 일단 예. 예, 오늘 소개해 주신 종목 세 종목의 종목명만 얘기해 주세요. 아, 예, 그래서 오늘 세 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예. 종목은 RS 오토메이션이고요. RS 오토메이션. 예, 두 번째 예. 종목은 V원텍이고요. V원텍. 예, 세 번째 종목은 코텍입니다. 코텍. 예. 대부분 보니까 테크 관련 준 것 같군요. 예. 자, 요 세 종목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후반부에서 자세한 이 주가 상황하고 주가 전망까지 기대해 드리죠. 자, 한화증권의 김일구 리서치센터장 그리고 삼성선물의 전승지 연구원. 현대차증권의 유성만 연구원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잠시 전에 말씀 들으시고 세 분과 다시 오겠습니다.